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0km.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인근 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두 척. 해경에서 가장 큰 경비함정인 5,000톤급 5,002함이 경계태세에 나섰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해경 대원들과 경비 함정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인근에선 남해어업관리단과 폐어부를 처리하는 민간 수거선이 거대한 닭과 그물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가자 그물과 어부가 가득합니다. 길이가 최대 1km에 이르는 초대형 어부. 중국 어선이 설치한 바닷속의 덫, 범장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안강망과 비슷한 어부입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 큰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설치해 조류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조류에 안 밀려나게끔 이 닷을 놓고 그물을 야구로 딱 굴리게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한 12톤 가량의 무게를 잡고 지금 이걸 고정하거든요. 이 범장망이 얼마나 좀 위험한가요? 이게 총 길이가 우리 같은 그물은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이 범장망은 한 600m, 1000m 같아야 돼요. 이거 어마마 이거 한 2km 반경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그물이에요. 이거. 해경이 주변을 호위하는 동안 범장망 수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그물. 그물코가 작고 촘촘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물이 끝자루가 크면은 고기가 작은 치어들이 흘러내려가는데 중국 어선들은 끝자루가 적다 보니까 새우 한 마리까지도 작은 치어까지로도 전체 싹쓸이를 하는 과정입니다. 반나절간 수거한 범장망을 크레인을 동원해 올리는 데에만 또 몇 시간. 항구 한편이 그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닻을 옮기는 작업은 위험합니다. 하나씩 로프에 걸어 옮겨야 합니다. 수거 처리에 드는 돈만 수억 원. 하지만 오늘 수거하지 않았다면 바다에 가라앉아 죽음을 부르는 초대형 덫이 됐을 겁니다. 저희들은 배 한 척이 다섯 통을 어구를 물에 내려놓는데 중국 어선들은 한 척이서
30통 어구를 갖다 놓고 고기가 오는 길목을 전체 차단하면서 작은 지역까지 잡기 때문에 고기가 우리나라 연근으로 올 수 없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그런 특성과 그리고 그물이 굉장히 촘촘해서 어선들의 스크류에 걸렸을 시 기관 고장과 굉장히 큰 해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해상 장애물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 국내에서 처음 제작된 6,000톤급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입니다. 급지와 국내외 해저 자원 탐사를 위해 1,80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서해 지질과학 조사를 위해 부산에서 처음 닻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해에 있어야 할 탐해 3호가 제주 앞바다에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선박의 동력장치인 거대한 스크류를 폐어구가 칭칭 감싸고 있습니다. 최첨단 선박도 이 덫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스크류가 일단 너무 커서 위험 부담을 많이 느꼈고요. 처음에 가보니까 스크류 목에 엄청나게 그물이 많이 뭉쳐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물뿐만 아니라 굵은 밧줄까지도 같이 있어서 해체 작업을 저희가 칼로 하는데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양환경공단 수거선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건지고 수거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다 걸려있던 거예요? 전부 다요? 예예. 크기가 몇 톤 정도 돼요? 이게 2톤백입니다. 2톤백. 수거된 폐여구는 모두 3톤이 넘었습니다.